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천도교 연구소 발기일대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교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기인대회 집례를 맡은 교무관장 윤태원입니다. 지금부터 포덕 154년 12월 6일 천도교 연구소 발기인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수를 봉정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신고하겠습니다. 일동 신고. 주문 3회병송 하겠습니다. 제2차 준비 모임은 포덕 154년 10월 10일 가졌습니다. 이때는 1차 모임에서 각 준비위원들이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서경비 의원의 천주교 문화연구에 대한 조사 발표,
임금국위원회 원불교 정책연구소에 대한 조사 부분 발표, 윤석삼 위원회 천도교 연구소 정관안 발표, 김웅조 김혁태 위원회 분과별 조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 각 준비위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검토하고 천도교 연구소 정관안을 기초로 정관안을 다듬는 작업을 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 발기인 구성에 천도교 교수에 공지를 하고 교령님과 상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호덕 154년 11월 25일에 기관장 회의 때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 그동안의 경과 보고 및 오늘 행사와 관련되어서 부분별로 역할 분담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집례 윤태원 교무관장님, 그 다음 경과 보고는 임금복 준비위원, 발기인 소개에는 윤태원 교무관장님, 인사 말씀에 윤석산 준비위원님, 격려사의 교령님, 발기 취지문 낭독에 서경기 준비위원님, 일정 발표에 윤석산 준비위원 등 이런 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천도교 연구소 발기인 대회 경과 보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천도교 연구소 발기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기인 소개는 가나다 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양력 등을 소개해드려야 하나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발기인께서는 호명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채 발기인, 예, 오늘 참석 안 하셨고요. 김광순 발기인, 김동옥 발기인, 예, 오늘 평일이어서 참석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발기인, 예,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김웅조 발기인, 지금 연원에 간사로 계십니다. 김혁태 발기인, 지금 상주 선교사로 계십니다. 남영재 발기인 오늘 참석 못하셨고요. 박길수 발기인, 네, 모시는 사람들 대표입니다. 박대현 발기인 오늘 참석 못하셨고요. 박돌봉 발기인 나오셨습니다. 서명기 발기인, 성주연 발기인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문환 발기인, 윤석산 발기인, 네, 연구소 준비위원장이십니다. 네, 그리고 교무관장 윤태원입니다. 자, 이동초 발기인, 신원장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네, 경과 보고해주신 임금복 발기인, 임형진 발기인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정의필 발기인, 정정숙 발기인, 현대중앙정부교화원장입니다. 주선원 발기인, 오늘 네, 감사원장으로 발기입니다. 예, 이상 21명의 발기인으로 일단 천도교 연구소를 발기인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기인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식순은 인사말인데요. 식순을 약간 변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문 낭독 후에 진행될 예정인 일정 발표를 인사말씀하고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인사말씀과 일정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사말씀과 일정 발표는 천도교 연구소 준비위원장이신 현암 윤석산 발기인 상주선도사입니다. 윤석산 발기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천도교 연구소는 천도교의 참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라는 이 시대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전략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경영이 되는, 운영되고 경영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천도교는 어느 의미에서 전문가들의 전략이 다소 부족한 그러한 종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현대라는 황량한 벌판에서 다른 종단들과 서로 공존을 하면서 헤쳐나가기가 참으로 많은 힘이 듭니다. 천도교 연구소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깊이 인지하고 깊이 통찰하고 오늘의 이 현실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발기인들을 추시렀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발기인 대회를 갔습니다. 그간에 준비를 해왔던 일보다는 앞으로 창립을 위해서 해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고 더 힘이 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그리고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후의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창립총회를 언제 할 것이냐, 창립대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발기인들 모임에서 잠정적으로 4월 5일 천일기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천일기념 행사를 용담서 할 것이냐, 대교단과 용담서 나눠서 한다는, 아직 뭐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거기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서 4월 경이라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대회가 끝나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기인들의 모임을 갖겠습니다. 발기인들 모임 속에서는 연구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그러한 것을 조천도교 중앙총부와 깊이 어떤 그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교단 내에 그런 마련된 것을 교단 내 여러 기관의 수렴 과정을 거칠 겁니다. 말씀드려서 어떤 그 기관장 회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수렴 과정을 바탕으로 또한 발기인 모임을 몇 차례 갖고 그래서 창립총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중으로 창립총회들, 창립대를 할 것을 날짜를 역으로 잡아놓고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일정을 수립을 했습니다. 부디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 말씀과 일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는 이남 박남수 교령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천도교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첫 삽을 뜨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천도교 연구소를 발족하기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심정은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천도교 연구소라는 이름은 오늘 이 순간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천도교 연구소의 실체는 실로 150여 년 동안 동학 천도교 역사의 고난과 광영의 내력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펼쳐갈 역사는 우리 앞에 놓여있기도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스승님과 하물님에게도 이르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숭은 대신사께서 하물님으로부터 무극 대도를 받아 동학 천도교를 창도하신 이래로 스승님과 선열 동등님들은
타시계백의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성취를 이루어왔으나 그 과정에서 실패했던 희생과 좌절의 크기와 깊이는 실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새 세상의 비전을 밝게 보여주던 자리에서 밀려나와 낮고 구석진 자리에 서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였고 참으로 오랜 모색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천도교 연구소로 발족을 위한 출발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함께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디며 생동하는 천도교를 위한 축축도를 놓게 되었습니다. 무려 연구소란 전문적인 학식과 체계를 갖춘 전문 역량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은 물론입니다. 그러하기에 천도교 연구소는 사회적, 학문적 전문성을 넘어서는 도학과 심학으로서 이론을 이치로 다듬어내고 지식을 지혜로 성화시키는 산실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 교단의 모든 점이 부족한 것이 많은 이 시기에 천도교 연구소 발족이 가능할지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자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처럼 어려울 때 지금 시작한다면 성세 크게 성장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천도교 연구소가 오늘의 천도교인들의 꿈의 발전소가 되어주시고 세상이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지상천국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실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생각한데 그러한 작업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천도교학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넓은 의미의 철학과 과학과 연계하고 협력하며 한편으로는 천도교 고유의 담론의 내용과 형식을 형성 발전시킴으로써 기존의 학문과 조화를 이룰지언정 기성학문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천도교학을 정립하는 천도교연구소의 발전적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천도교연구소 발기인대회를 주관하시는 발기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숙덕, 동덕 모든 분들에 주어진 즐거운 가업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은 즐거운 자신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천도교연구소 발족의 그날까지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고생과 지혜의 승언이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도교 연구소 발기 취지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발기 취지문 낭독은 발기 취지문을 작성해 주신 서경기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천도교 연구소 발기 취지문.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생태계 및 자연질서의 파괴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으로 제시된 원자력의 활용은 또 다른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인류 문명의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은 전쟁의 위협으로 치닫고 있으며 최근 들어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힘의 논리에 입각한 국제질서는 한반도의 미래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훈 대신사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위기를 걱정하시면서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과 실행 방법을 주유천하와 불출산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학 천도계의 모습으로 150여 년 전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시천지로 후천 개벽을 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도록 무국 대도를 창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학천도교는 보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동학혁명과 3.1운동을 통하여 민족과 문명이 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앞장을 서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천도교단은 하늘께서 주시고 스승님께서 이어받아 밝히신 천도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채 나날이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암울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천도교단의 중흥을 도모하고자 교단을 대내적으로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천도교 연구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천도교 연구소에서는 천도교 진리 전파를 위한 연구사업의 진행, 사회 현실과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및 실천 지침이 연구와 제시, 교단이 발전 방향 제시, 연구 성과물이 간행, 연구 용역 개발 및 계획, 교단 내외 전문 연구 인력 관리, 본 연구소 설립 목적에 수반하는 사업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늘님과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지역과 시대를 넘어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천 개벽의 방향 제시와 실천 방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천도교 연구소의 창립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호덕 154년 12월 6일 천도교 연구소 발기인 일동 신고. 예, 천독성 합창하겠습니다. 천독성은 제18장 우리의 길 1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먼저 한 소절 선창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 시작. 신고하겠습니다. 일동 신고.